어찌됐든 어제 제가 형님들한테 어제도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죠? 지켜보라고 얘기했고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것도 있다. 그리고 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이 됐죠. 연기가 됐어. 그래서 거의 뭐 동결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찌됐든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그죠? 그러고 나서 새벽에 빠졌어요. 5시에 빠졌는데 이때 제가 안 자고 있었어. 지금 안 자고 보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잖아, 그죠? 여기처럼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, 큰 추세로 봤을 때 얘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하락 패턴을 만드는 흐름이다.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 많은 흐름이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, 지금은. 그래서, 지금 매물대 25,000불, 그리고 그 매물대 24,000불까지도 아직은 열려 있으니까 한파동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이후에 24,000불도 못 지켜줄 수도 있겠죠. 근데 우선은 중요한 매물대는 제가 말했던 25,000불도 매물대가 맞다고 얘기했었어요. 그리고 나서 내려오게 된 24,000불입니다. 떨어지면서 계속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25,000불이 위에서 떨어지면 좀 급격하게 하락폭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천히 떨어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좀 작아진 거야. 미리 전에 다 때려 맞았어요. 선빵을 이미 맞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, 그래도 이 뒤에 자리에서는 작은 폭은 아니었어요. 그죠? 그러나서 24,000불도 있으니까, 아직까지는 하락이 멈췄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, 중요한 여기 뒤에 자리, 24,000불 부분, 매물대. 이 자리 중요한 자리죠. 그죠? 과거에도 많이 저항을 받고 뚫지 못했던 자리가 뚫고 나서 페이크 주고 내려갔다 다시 뚫었던 여기.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상단 매물대 자리가 맞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24,000불까지 내려오더라도 안 깨는 게 제일 좋은 흐름이에요. 제일 좋은 흐름.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스가 나오고 재차 페이크 나오든 상관없이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면 매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은 좀 해봅니다. 그러기에는 우선 알트 차트가 너무 지금 최악입니다. 그죠? 최악인 건 맞아요. 올라간 것이 다 빼놨으니까. 다 빼놨어, 싸그리. 여기에 같이 올려놓은 거를, 얘는 요만큼 떨어졌는데, 요만큼 빼놓은 거란 얘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최악은 맞죠. 알트는 최악의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. 아, 홍준성님, 2만 원 감사합니다. 늦었습니다. 무당님, 비트 시험만 들으려는 건 절대, 아니었다고? 아, 늦게 오셔도 됩니다. 그리고 비트만 듣고 나가셔도 돼요. 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서운해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, 항상 감사합니다. 2만 원 후원. 비트는 한파동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. 조금만 더 기다려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비트가 잘 가지고 있는 흐름을 만들면 그때 알트 흐름 보고 살수 있는 알트가 있으면 좀 담아보고 아니면 계속 좀더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지금은 피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, 오히려 알트가 많이 떨어져서 알트가 매력적인 건 분명히 맞아요. 그죠? 그래도, 매력적이라도 한 번은 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우리 형님들,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